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만한 전략까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이죠.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항저우 서밋 이 부분에 있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흐름이 조금 더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를 한세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는데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사드 국내 배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건데요. 일단 최악은 피했죠. 파국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쌍방 한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엇갈린다. 입장 차이는 분명히 확인됐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는 건데, 그래도 쌍방의 소통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 구동 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동 화의로 대답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어느 정도 갈등의 이제 깊이는 더 이상 파여지지 않은 채 약간 봉합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죠. 여전히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하는 관점으로 계속 그것과 연관된 현재 국제 정세와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 중국 관련 소비 품목,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주, 둘의 주가 향방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우디와 러시아 정상 회의도 좀 있었죠. 공동 성명까지 내놨어요. 유가 안정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자 하면 그런 추상적인 천원적인 그런 성명서를 내놨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국내 일각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유가가 55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시각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합의 안건이 현재 도출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해서 9월 26일부터 있는 현재 지금 석유 현재 지금 산유국 간의 회담에서도 과연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인데요. 그 사이에 은근슬쩍 정지에 맞은 사실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죠.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정지에 맞은 배럴당 4달러 이하, 3.7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던 것이 최근 2주 동안 반등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배럴당 6.5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꽤 많이 반등을 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석유 제품,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이런 것들이죠. 석유 제품 가격은 조금 내려온 듯 하다가 다시 또 안정을 취하는 비교적 양호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파라자일렌. 이것은 이제 PTA는 합성섬유의 원료입니다. 거기에 원료 들어가는 파라자일렌. 주로 정제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에소일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파라자일렌의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200 내지 300달러, 톤당 그 정도 가격이었던 건데, 최근 400달러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강세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약간, 워낙 지난 1,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정제 업체들의 실적이 3분기에 급격히 다운될 것이다라고 했던 우려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실제로 거의 선방할 수 있는 작년 동기 대비로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그대 현재 강세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IL, 또 현재 GX 칼텍스를 갖고 있는 GX,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를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그에 해당되는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G20 공동성명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철강 감산이라고 하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명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철강 공급 과잉 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현재 시인한 인정한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강화된 감산 모드가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각 성별로 현재 감산 목표치를 설정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 전부터도 국영 기업에 그렇게 감산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허베이 철강 또 현재 바오산 철강 이런 업체들 이제 각각 보다 작은 업체들과 합병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 연도별 감산 목표치까지 설정을 해놓고 있죠. 따라서 현재 중국 정부가 다소 그들의 현재 실행 능력이나 실행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던 건데 그런 것을 부식시키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게 사실은 거의 국가의 명운을 걸고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재 지금 감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철강 가격이 좀 오르게 해서 현재 그들 철강주들이 오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베이스는 그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베이스는 바로 추세적인 중국의 감산 조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현재 그림을 그려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